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복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공유 후에 복해 시작하겠습니다. 복해 강의는 총 6개로 구성되는데요. 오늘 1강에서는 복해가 가지는 특징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기본 그래프 4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2강에서는 기본 그래프 8가지를 배우게 되고요. 3강에서는 조금 특수한 그래프하고 렌즈를 세팅하는 거, 축을 세팅하는 거, 판다스 복해를 사용하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칼람 데이터 소스를 써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리하는 걸 배우고요. 데이터 필터링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하는 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5강에서는 플라팅하는 툴들 몇 가지를 추가로 배우고요. 그리고 셋스타일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범례, 레전드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6강에서는요,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과를 HTML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댄스티플럿에 대해서 배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1강에서는 복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기본 그래프, 라인 플랫, 바 플랫, 패치 플랫, 스캐터 플랫 요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복해는 매플랫 LIB나 C본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동 움직이거나 또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값만 표시되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추가가 가능하고요. 2개 이상의 차트를 연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HTML 문서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기능이 많아서 사실은 이 6개 강의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6개 강의에서는 기본만 배우려고 합니다. 복해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 지정이나 특수 사용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파이 데이터와 비슷하게 파이썬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인터랙티브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이나 대시보드나 앱이나 웹 등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파이썬 기반된 툴들은 대부분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긴장하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복해로 그릴 수 있는 샘플 데이터들을 쭉 넣어봤는데요. 색상도 다양하고 그래프 같지 않은 그래프도 있고 요거는 왠지 나뭇잎 같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 설치를 하려면 그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복해라고 하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요 복해를 인스톨한 다음에 저희는 뭘쓸 거냐 하면 복해.plotting, 그 다음에 figure, output underbar file, show 등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이 빨리 안 넘어가네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 그래프는 주로 1강과 2강에서 다룹니다. 라인 그래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선으로 X축, Y축의 값이 표현되는 거고요. 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고요. 패치 플럿은
그 구간을 막아서 면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스케터 플롯은 XY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서 성 그래프와는 달리 어떤 형태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에어리어 플롯은 공통 인덱스를 공유하는 계열 두개 사이를 채우는 그런 플롯이고요. 서클 플롯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중심에 XY 좌표를 지정합니다. 렉탱글 플롯은 스캐터 플롯과 비슷한데 표시가 네모로 되고요. X 및 Y 좌표를 기반으로 사각형을 그리고요. 스퀘어 플롯은 사각형을 그리는데 크기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가 존재해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엘립스는 타원을 그리고요. 오벌은 타원형을 그리고요. 아크는 XY 좌표, 시작 및끝 각도, 반경을 기반으로 해서 홀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웨지 플롯은 홀을 그린 곳에다가 그 선택된 영역을 채워줍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리는 그래프가 라인 플롯인데요. 라인 플롯에서 쓸수 있는 프로퍼티를 좀 설명할게요. X-axis 라벨이라고 쓰면 X축에다가 아래쪽 타이틀을 무엇을 쓸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Y-axis 라벨을 쓰면 마찬가지로 Y축에 타이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프로퍼티 네임이라고 바꿔 쓸게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plot width와 height는 전체 그래프의 넓이와 높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from 복해 이 문장을 쓰고요. X에는 다섯 개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생성됐고요. Y도 다섯 개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output 파일을 line.html이라고 넣었는데 지금은 사실 HTML로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FIG 한 다음에 figure라는 함수를 쓰고요. 위에다가 title이라는 프로퍼티를 쓰고 line plot example이라고 했더니 여기에 나왔죠. line plot example이라고 나오고요. x-axis 라벨은 x. 그래서 여기 보면 x라고 되어 있고요. y-axis 라벨은 y라고 쓰고 이 상태에서 FIG.line하고 xy라고 써주면 조금 전에 지정한 XY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12번 슬라이드네요. 12번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붙이기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럼 제목 보이시죠? 그 다음에 X축에 X, Y축에 Y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크기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기에 플라비스 플라이트 둘다 50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500으로 지정하고 실행해 보면요. 차이가 안나 보이네요. 조금 더 작게 지정해 볼까요? 200이라고 지정하고 실행해 보면, 여러분 이제 작아지니까 표시가 나죠? 그래프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예제에서는 앞에 있는 플러 디스 하이트를 써보지 않았는데 현재 실습하면서 써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바 플롯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 플롯을 보기 전에 바 플롯에서 쓰는 프로퍼티를 또 보면 Y는 수평 막대 그래프의 Y축 중앙점을 얘기를 하고요.
하이트는 수평 막대 그래프의 높이, 그다음에 라이트는 막대 그래프 X축의 오른쪽 끝, 레프트는 왼쪽 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으로 가보면요. 이번에 이제 보시면 인풋은 같이 했고요. 여기 피규어에서는 플랫의 크기만 지정했습니다. 400하고 200을 지정했고요. 그림을 그릴 때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라서 H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로는 발을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Y축에는 2, 4, 6 값을 집어넣고요. 하이트는 1, 레프트는 0, 그다음에 라이트는 1, 2, 3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1, 2, 3이 돼 있잖아요. 결국 요 라이트에 지정된 값이 X축에서 표현하는 값이 됩니다. 칼라는 라이트 핑크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 들어가서 붙이기 하고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났네요. 여기 아마 따옴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예, 라이트 핑크의 따옴표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크기의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아까 이제 플롯을 이렇게 플롯을 한 200씩 늘려볼게요. 200 플롯의 크기를 늘려서 실행을 해보면 네, 확실히 커졌죠? 네, 여러분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네. 15번, 이제 16번에서는 바플라스, 세워진 바플라스를 그리는데, 이때는 V바, 바플러스를 버티칼 바를 쓰는데요. X는 수직 막대 그래프의 X축 중앙점을 찍고요. width는 수직 막대 그래프의 넓이, 그리고 탑하고 바텀은 Y축의 아래쪽 끝, 위쪽 끝입니다. 조금 전에 본 H바와 이름이만 조금 다르죠? Left, Right가 탑, 바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마찬가지로 클락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줬고요. FI.V바라고 하고 X 값은 1, 2, 3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0.5, 바텀은 0에서 탑 2, 4, 6이라고 해서 이게 Y 값이 됩니다. Y값에 보시면 여기 2, 4, 6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칼라는 블루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16번 복사해서 실행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이번에도 네, 블루에 따옴표가 이상했어요. 따옴표를 고친 후에 다시 실행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럼 지금 예제에서는 간단한 값을 집어넣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막대 그래프는 네, 맞습니다. V바. 그리고 누워있는 건 H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V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치 플럿을 볼 텐데요. 패치 플럿은 패치라고 쓰면 되고요. 쓰는 프로퍼티가 X하고 Y축이 있고 패치의 X축, Y축 값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는 P라고 하고 피규어 한 다음에 이것도 플럿에 가로세로만 지정을 했고요. P.patch라고 한 다음에 X1324, Y2357이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X1과 Y2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1과 2죠? 1과 2고요. 그다음에 3과 3이죠. 네, 여기가 3과 3입니다. 그리고 2와 5라서 2와 5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가 4와 7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지정해주면 그 좌표 간의 모양을 만들고 안의 내용을 그린색으로 채운 것입니다. 패치 플롯도 그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게요. 20번 슬라이드니까 가서 이렇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전기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잘 그려지죠? 여러분, 값을 바꿔서 여러분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치 중에 그 값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패치인데요. 이때는 X가 아니고 X, S, Y, S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 들어가면 여기 보는 것처럼 X, S에다가 리스트를 만드는데 2차원 리스트를 썼죠. 그래서 여기 X, S에 0에 534가 들어있고요. X, S에 1에 243이 들어있고, X, S에 2에 2354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크기를 지정 안 했어요. 이제 크기를 지정 안 하고 figure라고 하고요. fi.patches. patch가 아니고 patches라고 복수가 됐죠. 그래서 값을 XS 전체다, YS 전체다, 칼라를 넣었는데 이게 세 세트니까 칼라를 세 세트로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오렌지가 X5, Y6, 그다음에 X3, Y4, X4, Y2.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5, 6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 3, 4. 네, 5, 5, 6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3, 4. 네, 3, 4가 여기네요. 그 다음에 4, 2. 4, 2가 여기라서 이렇게 오렌지가 그려졌죠?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패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게요. 22번 슬라이드.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더니 좀 시원하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해 볼게요. 이런 모양의 지금 그래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트가 여러 개 있으면 뭐였어요? 네, FIG, 패치즈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FIG 패치즈라고 되어 있죠.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데요. 25번. 이제 스캐터. 오늘 해야 되는 기본 플롯 중에 마지막이 스캐터 플롯인데요. 스캐터는 X는 X좌표 중앙값, Y는 Y좌표 중앙값, 사이즈는 영역 이름의 크기, 마커는 그 표시하는 어떤, 표시하는 타입, 그리고 색깔, 컬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피규어를 그냥, 크기를 지정 안 했고요. FIG 스캐터 한 다음에 이번에 XY를 안 넣고 바로 값을 넣었어요. 여기 리스트가 다섯 개 들어있고 다섯 개 들어있죠. 보통은 이게 XY라고 해서 미리 지정해서 들어갔죠. 그다음에 마커는 서클을 썼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필 칼라는 그레이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26번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났죠. 스캐터 플롯
오늘 이제 배운 기본 플러스는 다 어렵진 않죠. 세 번째 이제 연습 문제는 요거 요렇게 점으로 나타내려면 네, 맞습니다. 스캐터 플롯. 아,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잘못 왔어요. 다시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캐터 플롯이 되면 요게 스캐터 플롯이겠죠. 점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 그래서 답은 이제 스캐터 플롯이고요.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였어요? 예, 막대 그래프인데 무슨 막대 그래프예요? 예, P점 V바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다 이제 값을 써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보시면 P점 버티컬 바라서 V바가 되고요. X축을 뭘로 했냐면 여기 포지션이라는 값을 가지고 X축을 썼어요. 그래서 X는 포지션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보케 이제 1강을 마치는데요. 그럼 따라 하시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본 그래프라서 여러분 인터랙티브한 어떤 값을 넣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뒤로 가면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참조한 사이트는 여기를 참조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강 들으시느라고 예 많이 쓰셨고요. 2강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